아이들의 중심 서울에서 만나는 K-POP 아이들의 모든 것. 팩트인스타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예, 패밀리들 저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TV데일리의 김지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김지영 기자입니다. 어허. 11월의 아이돌이죠. 우리 네이처 선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월이라 좀 추워진 날씨에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네이처의 선샤인입니다. 네. 예. 아, 예전에 이 옷이 제가 오늘 왜 의상에 꽂혔는지 몰라도 예전 어머님들 파티복이었거든요. 예. 부의 상징이었죠. 네네. 네. 예. 예, 예. 네. 자, 이번 한 주 우리 가요계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위클리 핫도르에서 모아봤습니다. Right now. 그룹 AOA가 지난해 빙글뱅글 이후 약 1년 반 만에 새 미니앨범 뉴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몽환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타이틀곡 날 보러 와요는 강렬한 비트와 서정적인 기타 사운드가 어우러진 댄스곡인데요. 중독성 강한 후렴구만 들어도 히트 예감! 또 장총, 활, 권총, 장검 등 무기를 장착하고 달 사냥꾼으로 변한 뮤직비디오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걸크러쉬 매력을 제대로 뽐내고 있는데요. 파격적이면서 과감한 이미지 변신으로 K-POP 팬들의 눈도장 제대로 찍은 AOA! 이제 음악방송 1위로 가자고요! 블락비 박경의 음원 사재기 적용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24일 블락비 박경은 SNS를 통해 차트 상위권 가수들의 실명을 언급,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한 소신 발언이다라는 측과 명확히 증거 없이 실명을 언급해 해당 가수들에게 상처를 안겼다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습니다. 실제로 박경이 언급한 해당 가수들의 소속사 측은 박경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입장을 포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박경의 발언을 지지하는 팬들이 박경의 2016년 발표곡 자격지심은 스트리밍, 각종 차트 상위권에 안착시키며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 음악 시상식인 제46회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페이버릿 듀오 오어 그룹 팝 록, 투어 오브 더 이어,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 세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특히 페이버릿 듀오 오어 그룹 팝 록 수상은 비영어권 가수로는 최초로 이들의 세계적 인기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We are really honored to receive such an important and meaningful award. And ARMY, you guys are the ones who make all this possible, and we really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r love and support from all over the world. We'll try our best to live up to it, to strive high and work hard. 거칠 것 없는 방탄소년단의 행보, 앞으로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연예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절친했던 설리가 떠난 뒤 니모까지 열심히 살겠다며 삶의 의지를 다잡았던 그녀였기에 이번 죽음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료 가수들은 컴백 쇼케이스 취소, 콘텐츠 공개 일정 등을 연기하며 추모의 뜻을 전했고 특히 선배 가수 엄정화는 연약하고 순수한 마음의 상처가 아프다, 미안하고 미안하다는 글로 고인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2008년 카라 멤버로 합류해 한일 양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고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 남자친구와 불법 촬영 및 폭행 등에 대한 소송전, 또 악성 댓글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가요계 또 하나의 별이 졌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이 비보의 연예계는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뵙기도 했고 또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계셨던 존경하는 선배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저도 정말 많이 슬펐는데요. 네. 그곳에서는 꼭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이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다 치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또 하나의 별이 안타깝게 떠난 것 같아요. 가수 구하라 씨가 지난 24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 설리를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서 더욱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해 일본에서 최고의 한류 그룹으로 인기를 모았던 고인은 16년 팀 해체 후에도 솔로로 활동을 이어왔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1년 가까이 법적 공방을 펼쳤고 또 그 과정에서 악플러들에 대한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절친 설리의 죽음으로 심적인 동요가 컸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설리가 사망할 때도 많은 숙제를 안겨줬지만 이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더 많은 짐과 숙제가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돌을 둘러싼 어떤 시스템이나 아이돌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K-POP의 위상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인데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내부가 병들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좀 정말 많은 숙제를 남기고 떠난 것 같습니다. 네, 고인이 생전 무대에서 또 방송에서 보여줬던 어떤 당당함이나 자신감 뒤에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구하라 씨의 죽음이 좀 더 안타까운 이유가 사실 일본에서의 지지 기반이 여전히 탄탄했었거든요. 또 사랑을 받고 있었고 또 극단적인 선택 전까지만 해도 콘서트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더욱 안타깝게 네. 느껴지는데 구하라 씨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울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게 전 남자친구 그 최 씨와의 법적 공방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컸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그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자들도 이 기사를 쓸 때 고민이 많았어요. 그 남자친구의 피의 사실을 이 적는 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고아라 씨의 피해가 네. 더 커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고인이 법적 그 공방 당시에 느꼈을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정말 같은 여성으로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엄청난 압박감이었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여자 연예인이었잖아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워싱턴 그 포스터지에서 구하라 씨에게 죽음을 다루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국 여성 가수들은 대중들에게 지나치게 사생활을 검열당하고 온라인상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곤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정확한 적합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28살인 어린 구하라 씨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샤이니 종현에서 또 FX 출신 설리 그리고 구하라 씨까지 이렇게 최정상 아이돌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설리 씨의 죽음 자체는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구하라 씨까지 이런 비극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까 숙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정말 숙제를 남기고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 저희가 아이돌의 인생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연습생을 시작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어떤 군대식 생활과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습에만 매진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배워야 할 어떤 사회성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러다 데뷔하면 정말 일찍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네. 세계에 뛰어들고 또 스타덤에 오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소속사가 터치를 하지 않고 굉장히 갑작스러운 자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몸만 자라고 나이만 성인이 됐을 뿐 그 정신이 좀 자랄 여유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방식이 저는 굉장히 아이돌들에게 멘탈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뭐 좋은 대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근본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습생 시절부터 이 대중의 사랑과 자신의 진짜 자아를 분리시키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대중의 사랑에 익숙해지면 대중이 친구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 친구분들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어떤 사건에서 일순간 돌아섰을 때 그 배신감처럼 느껴져 굉장히 상실감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랑과 자기 실제의 삶을 좀 네. 분리하는 연습을 소속사에서 어린 시절부터 좀 연습을 시켜줬으면 네, 좋겠고 네. 무엇보다 본인 개인의 그 정신적 갑옷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데뷔한 지 한 1년 조금 넘어서 이제 뭐라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제 악성 댓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악플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이제 되게 고통스러운 일
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스스로가 이제 위축되게 만들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이제 두려움마저 느끼게 하는 게 악성 댓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대중을 상대로 부와 인기를 얻으니 악플 정도는 견뎌야 한다라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 누군가를 해하는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분들께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인데요. 가요계 음원 사재기 논란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뭐 최근 가요계에서 엄청나게 난리 난 문제이기도 하고요. 많은 관계자들이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잊을만 하면 좀 등장하는 논란이 바로 음원 사재기 논란인 것 같아요. 박경희 24일 날 본인의 SNS에 바이브, 임재현, 송하애 그리고 정상근, 황인욱, 장덕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저격글을 올린 건데요.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즉각 반박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박경에게 언급된 그 바이브 소속사 측은 박경 소속사 측에 25일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고요. 28일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상만법 위반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이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면서 음원 차트와 관련된 루머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입장대로라면 그 법적 이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박경 씨가 그 애초에 해당 가수들의 이름을 거론하게 된데 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법적인 얘기를 잠깐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 예. 이 박경 씨가 먼저 실명을 언급하는 글을 남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송전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재기를 입증할 책임이 박경 씨한테 있어요. 수사기관이 이 사재기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박경 씨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 승소하기는 박경 씨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싸움일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박경 씨가 언급한 가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장르적으로는 발라드 곡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음원 차트 진입이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브를 제외하면 대중적 인지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가수들이었다는 점이고요. 사실 박경의 글 때문에 그 몰랐던 가수의 이름을 알게 됐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고 그럼에도 음원 차트 1위를 한 이력이 있다라는 게 이제 독특한 점인데 저는 오히려 좀 네티즌의 반응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박경이 경솔한 글을 남긴 건 맞다. 그런데 이 음원 사재기가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냐 좀 이참에 속 시원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커지면서 가수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관련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인디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드러머 김간지 씨 또 발라드 가수 성시경 씨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도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사재기 하자고? 네네. 아 그게 중간업자가 있습니까? 그럼요 있죠. 그래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멜론의 차트만 1, 2부터 10위까지만 듣지 더 안 찾아듣는단 말이죠. 아.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올려놓으면은 그 음원값이 계속 나와요. 아. 근데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기 돈으로 사재기를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단 사 제낀 다음에 거기서 9대 1 아니면 뭐 너는 몇만 될 때마다 얼마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음원 수익료는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죠. 아. 요즘 뭐 사재기 얘기로 되게 막 이야기가 많은데 네네.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회사에서 막 작품에도 관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전주 없애시라고. 아, 그리고 제목 이렇게 하시고 아, 그런 게 실제로 있긴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직접 제의를 받았다. 또 사재기 하는 회사에서 곡에 대한 관여를 한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재기 전문업체 혹은 가수와 그 업체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사실 공공연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또 뭐 실명이 거론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업계에서. 이 브로커들이 사실 무명 가수들에게만 이 사재기를 제안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예전에 이승환 씨랑 박진영 씨가 본인이 브로커로부터 뭐 몇 억을 주면은 1위를 만들어주겠다는 네.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명 가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보고 듣고 하는 이 음원 차트가 그냥 공정치 그 못한 그 차트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네, 그렇죠?
저는 차트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개인적인 예. 생각이지만 그리고 저는 문제의 근원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음원 차트로 인해 생기는 기형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총공이라고 하죠. 아이돌의 이 컴백곡이 나오면 팬덤들이 무작위로 계속 스트리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친 듯이 스트리밍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사재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또 반면에 뭐 영화를 N차 관람을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좀 허용 할 수 있는 문화인데 네. 이 사재기는 그냥 불법이죠. 중간에서 이익을 편취하는 이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정보 등에 대한 불법성이 있고요. 보통 그 사람들의 심리가 모르는 가수가 차트에서 1위를 하면은 궁금해서 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사재기를 해서 일단 1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구조이고 지금 저는 실시간 차트를 없애는 게 사실 사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원 사이트에서 그 수익을 포기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내부에서 논의가 많이 돼야 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음원 사이트 자체는 절대 스스로 노력하지는 않을 네.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요즘 아이돌 가수들의 이제 쇼케이스를 보면 빠지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음원 차트 1위를 할 때 공약이 어떤 거를 걸 것이냐, 뭐 차트 진입할 때 어떤 공약을 내세울 것이냐라는 질문이 꼭 빠지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차트 진입이 어렵고 또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차트 진입을 한다는 것이 대중분들께 인정을 받는 가수라는 의미만큼 이제 활동하는 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차트에 진입을 하면 이제 잘 몰랐던 곡들도 한 번씩 꼭 들어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좋은 노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제 팬들도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트 진입을 하냐 아니면 차트 진입을 못 하냐가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큰 기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기를 가늠하는 이 기준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그 음원 차트 이 공정성이 확실하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네. 예. 사실 좀 더 쓴소리를 좀 하고 싶은데 뭐냐면 네. 그 성시경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브로커들, 그러니까 업체들이 심지어 그 곡에도 관여를 한다. 네, 전주는 빼라. 이거는 음악을 거의 인스턴트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예술품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고 단순히 사재기뿐만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요.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몇 년 전에 뭐 SM, JYP, YG 3사가 문체부에 음원 사재기를 이제 조사를 해달라라는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덜미를 전혀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 여러 수백 휴대폰을 두고 이제 매크로를 돌린다고 하죠. 이 무작위로 이 생성을 하는 그런 현장이 또 발각된 적도 있기는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히 존재하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하나의 현상이고 문제라고 할 정도의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문제는 이 음원 사재기가 바이럴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음원 사재기를 해놓고서는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진입된 차트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냐 합법의 여부를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 네, 이게 넓구나. 뭐 외국 쪽에서도 사들일 수도 있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수록 사실 K-POP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좀 진실이 밝혀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팩트 인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뭐 걸어다니는 달력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아, 야, 그림 좋네. 네. 예, 예. 그나저나 저희가 그 공항 패션 보면서 야, 진짜 옛날 게 그 유행이다. 복고가 야, 진짜 유행이에요. 저희 집에 저거 많거든요, 지금. 예, 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예, 예. 엄청 쌓여있거든요. 야, 안 버리길 잘했네. 지금이라도 입고 다니세요. 예, 쓰임새가 있네. 예. 오랜만에 그 만나는 스타들의 이제 공항 패션이었는데. 맞습니다. 선샤인은 그 공항 갈 때 뭐, 어때요? 어떤 식으로 좀 많이 입고 가요? 거기 뭐 공항에 가면 뭐 저 카메라 기자분들 이런 네,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다른 가수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네이처는 이제 보통 바로 다음 스케줄이 없는 이상 개인적으로 헤어랑 메이크업을 하고 가거든요. 네, 저희가 직접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팬분들이나 기자님들이 저희를 보러 좀 먼 길까지 와주시다 보니까 조금 마스크 같은 걸 최대한 안 쓰고 얼굴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혹시나 이제 나중에 마스크를 쓴다면 아 멤버들이 조금 헤어 메이크업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 피곤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게 직접 네 저게 다 직접 메이크업. 오늘은 뭐 어디서? 아 오늘은 또 샵에서 예쁘게 메이크업 하고 왔습니다. 아 샵에서요? 네. 예, 아 샵빨이에요? 네. 예, 예. 근데 개인 빨도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잘하시네요. 자,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또 설렜을 것 같은데 우리 네이처가 팩타비에 다시 한번 찾아왔거든요. 아, 뭐 그야말로 스튜디오를 그냥 뒤집어 놓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희 네이처 멤버들이 데뷔 이후에 정말 최고의 텐션을 팩타비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놀다 갔는데요. 그 모습 바로 지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인스타의 MC 준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걸어다니는 보조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초능 와이파이 팡팡 터지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네이처 어서 오세요. 네,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추운데도 많은 팬분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얼굴이 영입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정규직으로 채용돼 소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네이처에 새로 합류하게 된 새 멤버 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이처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 Oopsie는 강렬한 신스베이스와 중독성 강한 비트가 인상적인 하우스 리듬의 EDM 곡으로 네이처의 활기찬 에너지와 개성이 잘 표현된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이 정말 좋은 곡 Oopsie 무대에서 가장 눈여겨볼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저요. 브릿지의 모두 Ready or Not Here We Go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이 와중에 발음 좋다. Here we go. One, two, three, four. 모두 Ready or Not Here We Go. 자 그럼 샤이니가 딱 이 친구도 눈여겨볼만 하다 이 친구 이런 포인트가 있다 유채에 Like Diamonds Will Be Shining 하는 파트가 그치? 표정이랑 제스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번 살짝 보여주시죠. 또 너의 마음을 봤지 Like Diamonds Will Be Shining. 아 귀여워. 아, 눈빛에 관련된 분도 있나요? 전 네. 채민이를 꼽을게요. 왜냐면 우리 채민이가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됐는데 혹시 영화 독전을 아시는지 거기에서 아주 강렬한 그런 포스를 얘가 완전 싸울래? 이런 눈빛으로 딱 티저 이미지를 찍었는데 맨날 청순한 그런 뭔가 고귀한 그런 이미지를 하던 친구가 고귀한? 고귀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약간 뒷골목의 파이터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렸어. 채민이 정말 멋있는 게 애교 빼고 다 잘해요. 맞아요. 애교 잘해요. 그래요? 네. 그럼 애교 보여주세요. 윙키. 자, 바로 간결한 모습 갑니다. 간결한 모습. 자, 하나, 둘, 셋. 이게 놀랐다. 아, 침을 왜 뱉어요? 강렬하다. 네, 누구야? 로아야. 로아야. 랩을 하면서 막 치고 나오거든요. 옵시 데이지, 옵시 데이지 다 뺏어. 어디까지가? 65일 비켜주려기 눈이 잘해. 오 마이 갓니스 아빌 바시. 그 소희 언니요. 왜요? 왜요? 저 어디요? 언니가 브릿지 라이브를 하잖아요. 아, 근데 들으면 되게 와. 하나, 바이브레이션이 예술입니다. 비브라도 잘. 다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뭐래? 야, 음이 너무 높게 나와. 뭐래도 상관이 없어 나
안 돼. 이번에는요. 네이처의 멤버의 모습을 하나하나 꺼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가 되는 시간! 바로 네이처 멤버 스위치입니다. 제가 또 팩트리스타 이거 포탑뷰 모니터 하면서 이거 다른 그룹분께서 하는 걸 봤어요. 네. 이 멤버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멤버가 생각이 있는데 누구죠? 저는 하루아입니다. 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맞아요. 그 멤버가 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멤버의 습관, 말투, 행동 다 따라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네이처의 멤버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이처인데요. 뉴이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리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내가 언제 그랬냐? 아니, 리더한테 그러면 안 되죠. 나 막내지? 어머, 언니.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랄리, 랄랄라, 랄랄루, 루입니다. 이제 리더잖아요. 네.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자, 리더로서 멤버한테 네. 야, 너 때문에 좀 힘들다. 우리 똑바로 하자. 누구한테 한마디 하겠어요? 아, 소희 언니요? 네. 소희 언니, 처음 들어와서 저랑 비슷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우리 같이 힘내봐요. 아, 소희 언니가 저렇게 말한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자, 다음 만나볼 분은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로하예요. 로하예요? 네. 자,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 로하입니다. 네이처의 알로하 해피바이러스 로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알로하 해피바이러스 로하입니다. 제가! 자, 행복바이러스 로하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번에 랩을 도전했습니다. 아. 네, 폭풍 랩을 한번. 어딜 가도 우린 주먹받이 all day long 단 나를 원해 yeah you want it DJ play our song 랩이 아니에요 소희야 소희야 너무 많이 하루가 보기에 랩 어땠어요? 평가 한번 해주시죠 로아짱 랩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스미마셍 다음은요 새로운 에너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소희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멤버 소희입니다. 혹시만 매드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어머, 제가 잘나서 미안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네, 대표팀이에요. 알겠습니다. 소희 씨에게 새로운 제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명이 생겼대요. 덜렁이라고. 무슨 물건을 그렇게 잃어버리는지. 소연이 진짜 안 그런데. 소연이 진짜 제가 제보 많은 게 뭐냐면요. 지갑도 잃어버리고요. 핸드폰도 잃어버리고요. 근데 알고 보니 주머니에 있고요. 저도 사실 모르겠는데 자꾸 지갑 잃어버려요. 소희 언니는 제가 같은 방을 쓰는데 이불 필요치도 몰라요. 이불 어딨냐고 물었는데 네. 눈앞에 있는데 못 찾아요. 그만큼 잘 잃어버린다. 그런데 킥소이라는 별명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무를 익히는 게 느리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진짜 소희 언니한테 왜 그래요? 아니. 진짜 좋아. 아니, 세웅 씨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아, 당연히 소희 언니 진짜 내 언니인데. 자, 오늘 뭐 세웅이가 해명하기 전에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이처의 맏언니로서 맏언니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요. 네, 멤버들한테 네. 바라는 게 있다면 뭘 좀 바라는 게 있을까요? 아, 조금 너무 시끄러워서. 누가 시끄러워요? 누가 시끄러워요? 아, 로하. 또 있어요? 또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 멤버? 루. 네, 루가. 루는 왜? 와, 이런 소리 많이. 네, 들어가지고. 네. 샤이 조용하지 자, 시끄럽잖아 아, 너 언제 시끄러웠어요? 아니 그 성우 시끄러워 너 빨리 넘심 나 넘심해 나 기분 나 나 기분 좀 나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이처의 퀸으로 갈 겁니다 바로 세봄이죠 네 세봄 세봄이 세봄이는요 정말 특별한 게요. 인터뷰하다가 중간중간 얼굴이 반쪽이 돼요. 알죠? 계속 혼자서 쉐딩을 머리카락으로 계속 넣어요. 머리카락으로 쉐딩을 계속 넣습니다. 야, 내 거울 좀, 내 거울 좀. 안녕하세요. 네이처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봄입니다. 좋아요. 팀에서 우리도 도도함과 섹시를 맡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라고 하고 있네요. 네. 하나 제보를 또 받았습니다. 뭐죠? 늦잠을 그렇게 잔다고요? 선생님 조용해요! 선생님 조용해요! 세봄이 있었냐!
세범입니다. 자, 천천히 말할 수 없어요. 자, 세범. 워낙 이제 또 오른쪽 얼굴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밤마다 오른쪽 얼굴을 팩을 하고 잔다고. 이렇게 밤마다 팩을 하거든요. 얘들아, 미안. 자, 세범이요. 좀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은지 멤버들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세범이는 이제 내가 제일 예뻐. 이제 나나나나나 할 때 그 섹시한 나나나나나 매력인 것 같습니다. 5, 6, 7, 8 끼가 넘치다 못해 끼의 인간화가 세범이라고 대표적인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끼가 넘치는 세범이를 잘 볼 수 있는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겠습니다. 팬 할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그 현장입니다. 끼 현장이에요. 하이, 큐! 어깨 한번 나는 거 알죠? 어깨 한번 들썩들썩 날아야 돼. 한번 이렇게 날아줘야 돼요. 어, 저 할 말 있어요. 어, 뭔데요, 뭔데요? 세범이 안 그래. 그 세범이 그리고 어,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모태 귀요미로 갑니다. 모태 귀요미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잠깐만, 모기 모기. 바로 모태 모기? 귀요미 하루입니다. 예. 자, 하루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큐티 파워댄서예요. 큐티 파워댄서 하루예요. 진짜 너무 똑같아요. 잠시만요, 매니저 어디 계세요? 진짜 웃겨. 아니, 언니 그래서 하루가. 제가 애교 차려요. 하루야, 아, 너무 귀엽다. 카메라요? 네. 하루 실수! 하루야, 너무 귀여워. 하루 오프닝 애교 준비한 거 있잖아요. 네? 오프닝 애교요. 어, 제가 그런 걸 준비해요. 네, 그럼요. 자, 둘, 셋. 먹을 때가 제일 예쁜데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이! 뭐? 포도 한 하루 100짤? 이제 포도 미꾸야! 할래! 아, 조각을! 제일 귀여운 파트 있잖아요, 뭐죠? 나파나파나가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그 느낌 살려서 어떻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아, 그 소희 언니가 잘 따라하던데 한번 소희가 먼저 볼까요? 네. 이제 하루가 이걸 정말 잘한다고. 당연히 잘하겠죠. 이 파트 줘야죠. 언니. 나빠나빠나 이 파트 있잖아요. 5, 6, 7, 8. 언니 누나 봐요? 아니, 언니 안 그래. 언니 안 그래. 애교 할 때는 언니 안 그래. 최대한 깜빡이라고 소희 언니가 알려줬어요. 어, 알겠습니다. 큐티 파워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죠. 그래요. 그러면 뭐 맞다고 하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댄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또 하루가 그거는 자신 있죠. 아, 그래요? 하루 언니 좀 다리가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아, 하루가 키 큰 주사 맞아가지고 다리 말렸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171cm예요. 정말 하루에 하루만 사는 댄스 잘 봤습니다. 하루 이제부터 애교 탈퇴할게요. 탈퇴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열정적인 멤버로 가야죠. 어. 열정 넘치는 멤버. 저요? 열정 저요? 만수로! 샤이니요? 선샤인입니다. 샤이니가 샤이니! 샤이나 샤이나 조용히 해. 샤이니요? 샤이나 씨. 자, 샤이니가 그렇게 말을 줄인다고 소문이 났어요. 안 그래.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보가 차에서 너무 수다쟁이라고. 어, 진짜? 차에 가면 잠을 못 자요.
그랬어 그냥. 아니 다른 멤버들은 다 자는데 샤이니만 계속 말한대요. 아 저는 얼굴 부을까봐 차차 절대 안 자요. 대기실에서도 안 자요. 멤버들 다 자는데 나만 안 자. 나 안 자. 너 그 왜 치면서 나만 안 자. 나 안 자. 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샤이니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샤이니는요 팩트인스타 이달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 햇살 같은 막내 선샤인입니다. 어? 아. 제가 또 MC 엄청 잘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너무 잘 뒤집어져. 그런데 뮤직비디오에서 나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아. 달콤한 공기, 눈부신 햇살, 산들바람. 나레이션 들어가야 돼요. 달콤한 공기. 로아 가만히 앉아 있어. 눈부신 햇살, 달콤한 공기. 현실이야. 너 왜 그래? 정신차려 사이너. 유아 가만히 있어. 기억 상실 걸렸니? 자 이겁니다. 이 느낌 그대로 할 수 있죠? 알죠, 너무 알죠? 자 갑니다. 큐! 달콤한 공기, 눈부신 햇살, 산들바람. 샤이나 이건 난데? 그저기 트여 기분. 뭐라고 샤이나? 감정이 입해야 돼요.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완전 샤이나 이렇게 안 하네. 집중 집중. 잡장.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시 나는 아주 중요한 거 치면 나 아주 일 어? 나 아주 중요한 거 잃어버린 거 아닐까? 나 아주 중요해? 로아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보여요? 아 이제 샤이니 제가 샤이니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으로서 이제 유 좋아해요 나? 그냥 아, 좋아해요. 진짜 똑같다. 아 이제 샤이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샤이니 이제 샤이니 원래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샤이니 원래 이제 냐 이거보다 말 잘한다 했냐 아니냐. 넘어오겠습니다. 어 샤이니 별명이 있습니다. 네이처의 매니저라고도 불리는데. 아 맞아요. 제일 관리가 힘든 멤버 딱 집어주세요. 딱 생각해보고. 아 이 솔말. 멤버가 너무 관리 힘들다. 아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루언니요. 아 왜 찔래요 쟤? 왜 찔래요 쟤? 누가 관리가 어렵다. 이유가 있나요? 어떤 것 때문에? 루언니 누가 네. 아, 어머 어 루언 네 루언니가 루언니가 네. 자꾸 이렇게 느려요 항상 말도 되게 하면서 말 느리게 하면서 자꾸 현장에서도 뭐가 좀 떨어뜨리고 네. 막 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 제가 맨날 루언니 생각하고 또 덜렁거려. 얘들아 나갈 때 조심히 나. 나 언짢아 나갈 때 조심히 나.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선생님 연습 중에 개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뭐냐? 뭐지? 기억 안 나네? 리코더인데요. 리코더? 리코더를 그렇게 연습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아, 또 제가 부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네. 역시 또 입으로 한 사람.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샤이 형 입만 살아가지고 물에 떨어지면은 입만 돌리거든요. 입만 힘들어서 손 돌아있어 받아요. 아니라 어디 겹쳐? 어디요? 자 그러면 우리 샤이니 리코더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잘해요 정말로? 네! 뀨! 예? 예? 샤이나 하지 말라 했냐? 입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 정말 감정이 그냥 분석해야 돼요. 정말 잘 맞죠? 레전드 샤이니를 만나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레전드 샤이니. 다음 샤이니. 다음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네이처의 꿀송 데려갑니다. 네이처의 꿀송 되죠? 채빈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트윙클 채빈입니다. 그렇게 안 할 걸? 안 할 걸? 자, 루 한번 인사 보여줄래? 채빈이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트윙클 채빈입니다. 어? 자 우리 채빈이 다시 채빈이다. <채빈이다. 웃음> 어 우리 채빈이는 어떤 때 내가 제일 예뻐 보여요? 스스로가? 왼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네요. 혹시 최근에 꽂힌 노래가 있어요, 채빈? 아
세빈아 그거 좋아하자. 그거 힙합. 아 힙합이요. 아 그거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 세빈이 혹시 이 무대 보여줄 수 있어요? 무반주로? 던져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마지막입니다. 사실 알고 오면 수다쟁이라고 하는데요. 유채 만나보겠습니다. 알수. 자 유채가 잘하는 거 들었어요. 물구나무 서기. 네? 아, 일단 저 인사부터 해도 될까요? 아 물구나무 서기 잘한다면서요. 저 막내 인사 좀 하고 알겠어요, 싶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나는 꽃 네, 막내 유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채 씨 물구나무 서기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그 유채야 조기 파달래. 조기야? 어, 아니 오늘 조. 어, 안녕. 안녕, 안녕. 어, 물구나무 서기 잘한다고 들이 맞아요? 네, 제가 엄청 몸이 유연해가지고 잘해요. 어, 그래요? 네. 이 자리에서 볼 수는 없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유채가 팔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네. 어, 짧아졌네? 많이 짧아졌네? 이 시간이면 짧아질 때. 언니들! 아직 잘할 시기여서 그래요. 아, 제가 밤 되면 길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길쭉길쭉한 유채한테 어울리는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립밤을 그냥 평범하게 바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아~ 보통 이렇게 바르죠? 근데 유채는 팔을 돌려서 아 그래요? 이렇게 바른다고 들었어요. 유채 도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그거 아까 녹화 거라고 하시니까 좀 빨랐어? 누아 언니 고마워요. 자 그 누언니 그렸어요. 어 뭐야 된다! 유채 오늘 이상해. 아 저거 약간 좀 하루가 기분이 나빠요. 아 오케이! 오겠습니다. 자, 선물로 하루 드릴게요. 하루 좋아요. 유채의 프로필에 특기가 뭐죠? 맞아요. 오, 로아가 정확히 하네요. 제 프로필 특기가 바로 파워댄스입니다. 이 자리에서 멋지게 네! 리듬을 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채가 잘할 수 있게 리듬 타! 어. 네. 자, 유채가 잘할 수 있게 우리 멤버들이 뒤에서 리듬 같이 타주면 돼요. 자, 준비됐나요? 자, 음악 주시죠! 뒤에서 같이 리듬 타주세요. 같이 한번. 야! 오케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누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대단합니다. 우리 또 정기수 놀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네, 그럼요. 시간 진짜 빨리 갔어요. 네, 저희 네이처가 이번에 웁시로 다시 돌아오면서 팩트인스타 이렇게 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역시 또한 진짜 텐션 대박으로 찍고 간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팩트인스타 사랑합니다. 네, 제가 네이처로 들어오게 되면서 네이처 멤버로 팩트인스타를 처음 해봤는데요. 혼자서 했을 때보다 진짜 10배는 꿀잼인 것 같아요. 멤버들이 이렇게 웃기고 망가지는 애들이었나 그걸 또 한번 느끼게 되고 앞으로 저희 네이처의 모습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네이처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거 어때요? 아, 네. 어 이거 이렇게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하이텐션일 줄 몰랐는데 어. 영상으로 보니까 예. 아, 정말 신나게 놀고 갔구나가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녹화를 할 때 사실 보통 다른 프로그램 나가면 아
우리의 매력을 다 보여주고 와야 돼. 이 방송으로 이제 팬들을 더 만들어야 돼라는 약간 부담감이 보통 있기 마련인데 이날은 진짜 저희끼리 엄청 신나게 놀고 갔었거든요. 잘 내려놔서.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도 막 대기실이나 연습실에서 네. 맨날 서로 따라하면서 놀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날 너무 재밌어서 멤버들도 아직까지 아, 팩트인스타 너무 재밌게 찍었다. 이런 얘기를 자주 그러니까요.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사실 네. 이제 녹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샤인 씨 보려고 네. 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텐션으로 녹화하는 상상도 못했네요. 너무 잘 봤습니다. 오, 아까 노래할 때도 이렇게 네. 오우, 아, 최큐바리 하는데 여기서 말할 때랑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자, 이어서 우리 선샤인 선생님의 어떤 시간이죠. 덕후피디아. 예, 덕후피디아. 네. 오늘은 뭐 어떤 그 새로운 그 용어를 그 팬덤 문화를 엿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오늘 소개할 팬덤 용어는 올콘입니다. 올콘 한번 어떤 의미인지 맞춰보실까요? 올콘. 올콘. 우리가 뭐 그냥 뭐 1차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뭐 아이스크림 쪽 이거 아닌가. 콘이니까. 예, 예, 예. 팬덤 용어니까 추측해보면 콘서트에 올인하자. 올 언니 오빠들 콘서트에 올인하자. 아니면은 저 콘서트 매진? 올콘? 매진시키자 뭐 이런 뭐 올킬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런 것도 저는 또 제가 이제 콘서트 가면은 주로 이제 올림픽 주경기장이나 네. 올림픽 공원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스팅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도 네, 올림픽 네. 공원에서 했잖아요. 네, 네, 네. 올림픽 공원에서 열리는 콘서트 뭐 요런 거 아닐까. 올콘 줄임말. 줄임말 좋아하시니까. 네, 맞아요. 줄임말. 네, 줄임말이 맞는데 네. 네. 정말 거의 비슷했는데 그래요? 아쉽게도 정답은 아닙니다. 올콘은 영어 올과 콘서트가 결합된 말로 특정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전체 회차를 모두 합쳐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선배님이 지난달에 26일, 27일, 이제 28일 이렇게 3일간 네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그 3일간 치러진 콘서트를 모두 합쳐서 올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첫날은 첫콘, 이제 둘째 날은 중콘, 마지막 날은 막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3회차를 모두 합치면 올콘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나. 네. 저 같으면 문득 생각난 건데 저희 그 옛날 방 전콘, 중콘, 후콘. 전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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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근데 세 번 다 그 표 구하는 것도 대단하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걸 보면 그 아이돌에 대한 그 충성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쵸? 올콘이 진리다 막 이런 식으로 네네. 말씀이 이제 팬덤 내에서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무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또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고 그렇죠. 네. 일상 생활도 생각하시면서 네. 즐겁게 이제 작지만 이제 소소한 행복으로 네. 콘서트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 그리고 또 팬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뭐 팬 생활을 해봤지만 아 누구 팬이었어요? 아니 저 예전에 주윤이 팬 주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콘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중간 콘이 또 다르고 막 콘이 또 다르잖아요. 감동이 그러니까 또 다르니까 또 팬들 입장에서는 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가수들이 매번 그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그때 그때 또 감정이 다르거든. 매력도 네. 다르니까. 예, 예, 예. 첫 콘은 이 첫 콘서트의 처음을 내가 보는 감정. 그렇죠 그렇죠. 중콘은 또 중간에 껴있으면은 티켓팅이 조금 쉬워서 중콘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콘은 마지막 날이라서 또 그런 그쵸, 감동의 그쵸. 물결이 달라서 그것도 제일 치열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콘서트가 열리는 곳도 좀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콘서트 종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콘서트를 지칭하는 용어 중에 자주 사용되는 말로는 네. 단콘, 팬콘, 슴콘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줄임말이에요. 단콘은 이제 단독 콘서트의 줄임말이고 팬콘은 팬덤을 위한 소규모 콘서트라는 거의 줄임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슴콘은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말합니다. 네. 슴콘이요? 네. SM에서 슴콘. 슴. 네. 네, 기사를 보다 보면은 뭐 돔 콘서트가 있고 스타디움 콘서트가 있는데 사실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게 네. 무슨 차이인가? 이게 규모의 차이거든요. 일단은 소극장을 보면은 뭐 300석 미만의 규모를 말하는 거고요. 홀 같은 경우는 1,500석에서 이제 1만 석을 수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돔은 3만에서 5만 석이고요. 스타디움은 가장 큰데 3만 석 이상, 근데 5만 석 이상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스타디움이 꿈의 무대죠. 그렇죠. 네. 예전에 마이클 잭슨 그 공연하고 이럴 때 우리 그 BTS가 정도. 저기를 다 채우잖아요. 네.
우리 또 네이처도 예.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한다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네이처가 이제 스타디움을 꽉 채워서 콘서트를 하는 날이 온다면 되게 신기하고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네이처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완전 없이죠. 네. 예. 갈게요. 걷다 보면 그 운동장 갑니다. 예, 예. 네. 자, 꿈의 무대를 바라보고 가요계 도전장을 낸 이들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맞습니다. 예. 신인 아이돌을 만나는 시간인데 오늘은 영화처럼 빠져드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 잠금 해제! 아이돌 잠금 해제! 자, 레디 액션! 네, 꿈! 안녕하세요, 영화처럼입니다! 저희 영화처럼이라는 팀명은요, 대중분들께 영화처럼 다가가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담은 팀명입니다. 그 건축학개론의 수지님입니다. 이제 버틸 순 없다고. 뭐야? 왜요? 도대체 뭐야?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막 설레고 막 첫사랑에 대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저는 팬분들께 그런 설렘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저는 어벤져스의 타노스입니다. 어? 귀엽게 생긴 타노스가 있어? 아니, 그렇지 않죠. 이 작은 손짓 하나만으로도 팬 여러분들을 피터팬의 팅커벨이요. 팬분들께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나눠드리는 요정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히어로들 저는 그 중에서 데드풀이 되고 싶습니다. 저랑 캐릭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개그 좀 코믹적인 부분 데드풀이 돼가지고 나쁜 악당들을 다 죽이고 싶습니다. 좋아. 저는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을 옵티머스 프라임 이거 말하는 멋있는 목소리로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My name is Optimus Prime. 근데 옵티머스 프라임이 내 생각에는 그 로봇들 중에 또 비주얼이기도 해. 멋있어요. 아니, 좀 멋있지 않아? 네. My name is Optimus Prime. 이번에 발매한 세컨드 앨범 너를 원해라는 곡은 정말 한 남자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는 한 여자를 향해서 앞만 보고 그냥 직진하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피아노 하우스 리듬을 담고 있죠. 첫 부분이 따라단딴딴 따단단딴 되게 중독성 강한 멜로디를 담은 곡인데요. 친숙할 것 같습니다. 많이 네. 들어봐 주세요. 저희 멤버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지목할까? 하나, 둘, 셋. 지목이요. 네, 미용이라는 파트죠. 너 때문에 위험하다를 약간 위용.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 몇 시죠?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느낌. 옵티머스. 너 때문에 위용. 지인분들도 이게 와, 이 부분이 귀에 쏙쏙 박힌다고.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나는데 이것만. 우리 노래 들어봤어? 이러면 위용 다 이러니까 그래서 야, 내 파트는 왜 안 불러줘? 이러면 너 파트는 기억이 안 나. 맞아요. 아무도 모르게 훔쳐 너의 마음을 빼서. 완전 좋죠? 너의 마음으로 뺏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어차피 미답은 너와 있어 정말 너를 원해 너를 원해 정말 미칠 것 같아 너를 원해 정말 라이브에 최적화되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너를 원해 활동을 준비하면서 해외도 돌아다니고 수많은 무대를 많이 섰는데 공연장마다 모두 다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진짜 라이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정말 너를 원해 정말 미칠 것 같아 너 때문에 미용 환하게 돌아버릴 것 같아. 센스 누구예요? 저는 보컬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앞에 이게 솔직히 말이 되나요? 보컬 대 댄스랑 왜 댄스를 선택했냐면 보컬이면 제가 뭘 해야 될 것만 같아가지고 그래서 댄스를 했습니다. 오케이 무반주 댄스
파워 섹시. 청량이에요? 민규가? 민규가 청량이야? 제가 또 파워 섹시하면 또 한 섹시합니다. 아, 너만의 생각이야. 아, 너만의 생각인 것 같구나. 요즘 갈증이 되긴 해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활동하면서 약간 너를 원해 춤을 추다가도 좀 섹시하게 추고 싶다. 가끔씩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막 섹시함을 발산하고 싶은데 어떤 노래에서는 못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아, 어. 아쉬워요.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늘 영화처럼이 이렇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갑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영화처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인스타 오늘 그 준비한 소식은 저희가 모두 전해드렸는데 네. 11월 한 달간 어... 이달의 아이돌로 예, 수고해 주신 우리 선사인 오늘 좀 선사인 예, 마지막 방송인데 예, 네. 어떠셨어요? 네, 제가 11월 한 달 동안 이제 팩트 인스타에서 정말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는데 잘했어요. 네, 그래도 팩트 인스타에서 함께한 경험들로 인해서 앞으로 저 선샤인이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네이처 선샤인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진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또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좀 그냥 딸 보내는 느낌이에요. 용식이 형, 딸 잘 뒀네. 예. 아, 예. 아쉽네요, 진짜로. 네, 진짜 아쉬워요. 네네. 그러니까 연말에 또 다양한 무대에서 우리 선샤인과 네이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활동 계획 어떤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네, 이달의 아이돌 선샤인으로서 이제 한 달은 끝이 났지만 저희 네이처의 웁시 활동은 아직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제 저희 네이처가 언제 어디서든 이제 네이처의 이름이 보이시면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내년에는 또 더 좋은 기회로 팩트인스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고생하셨어요. 그 제가 뭐 나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선샤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혹시 뭐 선동열 아닌가 이럴 수 있거든요. 예예예 선샤인이죠. 네, 이제 김식. 예예예. 제 뒤끝이 좀 그래요. 네네. 근데 정말 네. 이름하고 존재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냥 너무 막 상큼상큼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웃음이 기분이 좋아. 존재 자체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사람 간판 따라가는 거예요. 예예. 예. 장명 잘하셨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예. 선샤인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죠? 네. 네 다음 주에 진행되는 팩터뷰 소식인데요. 오는 12월 3일 1, 2, 3 화요일에 그룹 히나피아가 TBS 1층 오픈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히러 옵니다. 네. 크리스틴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히나피아 멤버들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되니까 직접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팩트인스타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 완수를 톡톡히 해준 우리 선샤인 정말 네네. 고생 많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12월에 또 새로운 얼굴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팩트인스타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